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트래픽 중에서 Autonomous Aviation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율 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 비행인데, 자율, 글자가 안 들어지네요. 자율 비행. 이건 자율 주행 환경을 3차원으로 전환한 거고, 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율주행에 비해서, 코딩이, 자율주행에 비해서, 코딩이 훨씬 쉬워요. 쉽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머신러닝으로 코딩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비해서 코딩이 쉬운 경우에요. 그리고 블록체인, 오픈에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에 비해서 코딩이 까다롭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에비에이션 회사 에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메뉴들 쭉 설명들이 나와 있고 코드들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요 자율비행에 여러분들도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공간 좌표란 개념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새로운 형태의 GPS 시스템, 그죠? 새로운 방식의 GPS. 이거 자율 주행에도 이거 적용합니다. GPS. 이걸 우리는 XGPS라고 표현해요. XGPS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그냥 XGPS. GPS를 적용하고, 요거는 1mm 단위. 오차 범위가 1mm 이내. 오차 범위 1mm 이내가 되도록, 이내. 그렇죠. 인 GPS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자율 비행이나 자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 주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자율 잠깐만 제가 좀말좀 헷갈렸네요. 요 새로운 X GPS 적용하는 것은 요거는 자율 주행에 적용합니다. 주행에 새로운 방식의 GPS고 오차 범위가 1mm 이내인 그런 GPS를 쓰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GPS는 위성을 이용하죠.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 GPS는 위성을 이용하는데, 반해서 여기 우리 자율주행, 그리고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위성이 아니라 기지국을 이용하는데, 5G 통신 기지국을 이용.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자율주행 방식이고, 자율비행하고 자율주행하고 서로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한 방식 이걸 쓰긴 하는데, 복사를 해서, 자율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자율비행은 그냥 GPS를 씁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기존 GPS를 이용하고, 단지 오차 범위를 1미터를 하는, 1미터면 정밀 GPS예요. 정밀 GPS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뭐 초정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밀 수준이죠. 그래서 자율비행을 하고, 이건 기존 GPS 위성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자율비행하는 방식은 둘다 머신러닝 방식과 오픈에시 방식을 쓴다는 거, 그죠? 둘다 이것을 다 이용한 방식을 쓴다는 것이 있지만은 GPS 시스템이 자율주행은 훨씬 더 엄밀한 종류의 GPS를 쓴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